네, 안녕하세요. 쇼호스트 서지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은요, 에이썸의 팩트와 리글로 이종우에 같이 보내드리는, 그런, 그걸로, 이벤트로,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. 제가 이 방송을 한 세네 번 이상 하면서, 팩트 자체가 굉장히 커버력이 좋고요. 그 다음에 약간은, 이렇게 뽀송뽀송한 그런 감촉으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, 약간은 좀 끈적끈적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, 그리고 약간은 이거 팩트 하나만 사기엔 좀 그랬는데 립 제품도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셨던 분들은 오늘 또 2종을 같이 보내드립니다. 선택사항 없고요. 본인이 그냥 선택할 수 있는 그 본인의 호수에 맞는 그 톤만 선택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21호와 23호 두 가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. 만약에 팩트 하나 필요하셨다 하셨던 분들은 오늘 꼭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네, 하나씩 지금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. 저희 에이썸 제품들은 기초 제품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저희 이렇게 팩트로 나와 있는 제품들 역시 에이썸만의 특허 제품, 특허 성분 플러스 그다음에 제주도 그 뭐라고 해야죠? 제주도 백년초에서 나와 있는 세순 추출물로 이제 첨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얼굴에 딱 올려보는 순간 느끼실 거예요. 아마 조금 이게 다른 제품들보다 조금 더 순하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이거는 정말 느낌이요. 조금 다른 제품이랑 다르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왜냐하면 최근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딱 머금어서 발랐을 때 당시에는 촉촉한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간 왜 이렇게 건조하지? 그러니까 찢어질 것처럼 안에서 막 이렇게 속당김이 있지?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요 속당김은 딱 케어를 해주면서 겉은 약간 뽀송뽀송하게 약간은 매트한 느낌으로 연출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팩트 하나 필요하셨던 분들은 여기 오늘 하나 집중을 해주시고 제가 이제 상세하게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네, 에이썸 제품들 이제 구매를 하시면 이 상태로 가거든요. 이 상태로 약간은 무광의 케이스로 갑니다.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. 그래서 되게 생각보다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 손에 딱 들어올 만한 사이즈예요. 그런데 이게 또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. 일단 뚜껑을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뚜껑을 딱 열면 이 안에 일반적으로 보실 수가 없는 그런 퍼프가 들어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퍼프 자체가요,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일반적인 퍼프는요, 그냥 그 제품들을 흡수해가지고 그걸 얼굴에다가 찍으면서 올리는 건데 이건요, 양쪽에가 이렇게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요. 만지면 실제로 만지시면 양쪽으로 이렇게 맨들맨들하게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거를 제품을 딱 찍어서 올리잖아요. 그러면 이 제품이 얼굴에 그대로 올라가는데 제품을 또 이제 안 보여드릴 수가 없죠. 제품을 뚜껑을 딱 열어서 보여드리자면 이건 뭐지? 시중에서 에어쿠션이라던가 뭐 이런 데서 볼 수 없는 그런 제형이네. 이거 조금만 확대해서 이게 새 거기 때문에 이번에 오늘 잘 보여드려야 돼요. 이 상태로 지금 그냥 일반적인 고체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팩트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. 그런데 그런 팩트가 아니라 이거를 제가 가운데를 꾹 한번 눌러볼게요. 이렇게 꾹 누르면 이게 뭐야? 지금 제가 손 누른 모양 그대로 이렇게 자국이 남아있죠.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. 본인 자체가요. 이 안에 그냥 약간 그 마시멜로 만지는 그런 느낌이에요. 근데 이렇게 쑥쑥쑥쑥 들어가요. 본인 자체가 수분 응징력으로 딱 잡고 있다는 거고 이거를 피부에다 딱 올리게 되면 이 상태로 올라가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커버가 커버대로 엄청 잘 된다는 거죠. 커버는 엄청나게 잘 되는데 이렇게 누를 때마다 어머 이 안에 이제 수분이 꽉 차올랐어요. 근데 겉으로 딱 이렇게 묻어나는 그런 수분이 아니어서 얼굴 자체에 막 굉장히 막 바르자마자는 되게 광채가 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광채가 없어지는 그런 타입이 아니라 처음에 딱 올릴 때부터 속당김은 딱 케어를 해주면서 겉에는 커버력 싹 그리고 약간은 뽀송뽀송하게 그런 질감으로 이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정말 일반적인 화장품들로 만족을 못하셨던 분들은 오늘 집중을 해주시고요. 이건 좋은 게 뭐냐면 따로 그냥 뭐 손 같은 걸로 이렇게 찍어서 바르셔도 되지만 그런 브러쉬 타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막 점이 있다던가 아니면 트러블이 올라왔다던가 하는 부분에 약간은 그런 부분만 이렇게 커버를 해주시면 컨실러 대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또 하나 좋은 것 같아요. 네. 메롱님께서 비가 오는 날 부침개 부쳐 먹으면서 보고 계시나 봐요. 지영 씨 반가 반가워요. 짝 하셨어요. 네. 맛있겠다. 부침개 먹고 싶네요. 네. 메롱님께서 무궁화를 계속 한 6, 7개 넘게 싸주시고 계십니다. 감사합니다.